냠냠이 어딨어? 냠냠이. 냠냠이 없네? 꼭 먹자. 아우, 나 너무 못 먹어. 이번 판은 냠냠이를 키워가지고 스파덱을 하든 볼베덱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볼게요. 자, 나와라 냠냠이. 일단 냠냠이의 핵심, 여기 초반 상자에서 트타랑 룰루 둘 중에 하나가 떠줬을 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빨리 키우거든요. 화성도 빨리 되고. 나와라. 박이다. 고통받을지어다. 항상 요럴 때만 잘 떠요. 요럴 때만. 아, 근데 딩거가 떠야 되는데 딩거는 나오겠죠? 진짜 진지하게 지금 리롤 한다 한번? 지금부터 키워? 설마 한 마리가 안 뜰까? 야와, 나이스. 됐다. 살짝 도박성이었는데 일단 잘 떠졌죠. 지금 뭐, 지금부터 먹이 줄게요. 이래야 잘 크긴 해. 일단 6렙까지는 좀 빨리 갈게요. 먹이 주고. 잘 마는 거 없고. 일단 6렙까지 빨리 간 다음에 트타를 할지 볼베를 할지는 상황 보고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투안템이 좀 별로다.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요술사 심장? 신기루? 아, 왜 바꾸고 싶지? 요술사 신기루. 고전합으로 가죠. 고전합으로 갈게요. 뭔가 지금 당장 정해주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좀 맞아야겠는걸요? 신비, 신비나 일깨우는 자 좀 맞죠 이제? 요건 사자. 요것도 사자. 일단 여기까지. 와, 진짜 킬을 할 수 없는 조합이다. 누구로 킬하지 이거? 오, 남이 꽤 좋은데? 이걸 잡아주네? 어, 트타 떴다. 3 조련사로 빨리 키울게요. 나미 수호전은 안 쓸 것 같고. 호병대? 호병대 아니면 그 누구냐 볼리비아 한다 했으니까 이런 거 사가면서 갈게요. 아, 레벨업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샷만 잡자.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 조합 됐다. 아, 계속 돈이 없네. 에니비아로 딜을 해주는 게 나을까? 탱을 해주는 게 나을까? 조금의 피 관리를 위해서라면 요게 더 낫긴 한데.
피 관리를 하는 대신 욤욤이를 좀 늦게 키운다? 그걸로 가자. 피 관리를 좀 할게요. 적당하게. 얘는 체력 높은 애한테 던져가지고 킬할 확률이 되게 적어요. 스타로 한 마리라도 잡아볼게요. 이겨버렸네? 확실히 스킬 잘 쓴다. 이거 일깨우는 자석 보니까. 돈이 없다. 장갑이나 곡궁 먹을게요. 장갑 곡궁. 앨리스나 볼리비에요? 그럼 앨리스. 설마 뺏겨? 오케이. 지금까지 상황 나쁘지 않다. 좋다. 어필 뭐야? 일단은 너네 팔고, 이러면 포병대가 날라나? 근데 뭔가 애니비아가 일을 좀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비아 넣죠? 일을 좀 잘해주긴 해, 애니비아가. 얘는 진짜 안 써, 이제. 얘도 팔고 이자를 봐주는 게 현재로서는 깔끔하긴 한데. 그냥 딘 거를 포기할까 지금? 어차피 얘는 나중에도 버리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버리자 지금. 오케이. 애쉬는 볼베를 쓴다는 가정하에는 쓸 기물이에요. 성상 변환자? 필요 없어. 아예 무조건 이겼지. 여기 질려고 냈는데? 카르마 앞배치. 이러면은 얘 팔고 이자 보죠. 볼베에서 얘도 핵심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트타가 4마리라서 트타 덱을 할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 몰라요. 가골 줄 아니다. 수은 줘야 돼. 볼베까지? 아 이러면 또 고민되는데. 일단 크립에서 한 번 더 잘 키워주고. 고민된다. 일단 겹치는지 보자. 여기 형변 할 것 같고. 포병대? 민첩 다수. 세트 덱인가? 볼베도 안 겹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볼베도 재밌긴 한데. 일단 템은 좀 별로. 예, 필요 없고. 요거까지 섞고. 할만한 거는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 수은 만든다 치고. 그러면은 해불망 하나 뺄까? 해불망 빼자.
자기 관리를 좀더잘 하면서 가볼게요. 타이머딘 거안 팔았으면 3뇨들 받는 거 아닌가요? 3뇨들? 3 조련사요? 일 깨우는 자도 확실히 애니비아도 있는 게 약간 도움이 되긴 한다. 요거하고 볼베 하자. 저 진짜 볼베를 너무나도 원해요. 이거는 약간 어떤 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1코, 1코, 2코죠. 그럼 다른 1코, 1코, 2코로 변하는 거예요. 약간 꿀잼 증강체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볼베 안 겹치면 진짜 3코짜리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대충 봤을 때? 진짜 아무도 안 쓴다. 진짜 아무도 안 쓴다. 오케이. 와, 이거 볼베 삼성 진짜 미쳤다. 볼베 삼성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거든요. 저도 돼. 어차피 거의 1등 확정 받긴 해요, 저 지금. 자, 잘 보세요. 1코, 1코, 2코. 자, 이렇게. 1코, 1코, 2코. 똑같은 애가 뜰 수도 있고요. 요게 좀더 좋고, 볼베를 쓸 거니까 3코짜리 사놓으면 볼베가 될수 있거든요. 그걸 기대해 보죠. 이기면 요거 싹다 팔게요. 아, 요것도 팔자. 지금 팔자. 볼베 할 거니까. 3코짜리만 냅둘게요. 제발 볼베 두 마리. 볼베 두 마리 되나? 잠깐 먹겠습니다. 3코 아무거나 이상? 근데 볼베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혹시? 소원까지 주고 칠렘리롤 할 거예요. 칠렘리롤 뇸뇸이도 같이 키우면서 갈게요. 나중에 볼베한테 뇸뇸이 먹일 겁니다. 이거 사지 말자. 3코는 계속 꾸준히 나올 거예요, 어차피. 이겨도 되고 저도 돼. 이기면 좋겠네. 이겼다. 아, 요건 이겨야지. 나이스.
진짜 이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면 삼성 금방 되겠죠? 가장 좋은 게 볼베가 안 겹친다는 거. 다시 보죠. 혹시나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3코 리롤 덱도 있거든요, 지금. 올라프, 뭐 라이즈, 앨리스. 여긴 뭐야? 몰라. 여기가 라이즈 쓰고. 그리고 여기 별. 일라오이, 바로스. 근데 볼베가 아무도 안 쓰니까 진짜 잘 뜨는 게 정상. 이 판은 진짜 1등인데, 그냥? 진짜로? 자, 이제 오른이 떠줘야 7렙 조합을 이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전설까지 나와야. 일단 전설 찾아봅시다. 어라? 어, 얘가 이성이, 아니, 이성이 됐네? 요걸로 오른이나 찾아볼까? 이게 용 때문에 4코짜리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도 잘 뜰 수도 있어. 그럼 용을 올려놓으면 삼성작이 더 잘 되겠죠? 하지만 전 그냥 이거 할게요. 올리베어. 아, 나 이거 사야지. 뭐해. 어? 올베, 나이스. 요걸 올리면 어떻게 될까? 내 길은 룬이 정한다. 한 번 더 갈게요, 이대로. 이물 다 풀린 건 안 바뀔걸요? 오 마이 갓. 고소 오류도 있어요? 그걸로 튕겨요? 안 되겠다, 지금까. 어, 전설? 난동으로 가죠. 어차피 오른 그런 거 다 쓸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로 가자. 어우, 얼음 떴네. 볼베 떴네. 아, 잘 뜨는데? 이걸 레벨업 하자. 좀만 돌릴게요. 어, 복잡해. 요게 제일 깔끔하죠, 조합. 오케이, 요걸로 가자. 난동은 넘어가.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살짝 정리해주고. 아이, 가만히 있어. 어, 복잡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요. 아, 천축인데 피읍을 요렇게 못해요? 피읍 템 하나 더 줘야겠다. 안되겠다. 피바라기를 주는 게 보호막까지 있어서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나오려나? 지금 좀 돌려줘야겠는데? 너무 안 나왔다. 애쉬가 나와야 좋거든요. 애쉬? 애쉬 안 뜨네. 애쉬
애니비아 요거 줄까? 대천사? 납배드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피읍템 하나 볼배 줄게. 오케이. 아 잠깐만, 악향 줘버려. 애니비아도 삼성 봐. 일깨우는 자 때문에 힐도 꽤 잘 쓰고 괜찮네요. 다음 턴에 볼배 삼성 찍을게요. 이거 피32 정도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빨리 안 찍으면 대검 먹겠습니다. 대검 초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바라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욤욤이 사성 되잖아요. 박마저 체력 높은 볼리베어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해야 될 거, 이거 레시로 바꾸고 용술사도 줘야 돼요. 그럼 진짜 끝. 오케이. 어, 애쉬 넘겨버렸다. 한수 배우게 해주지. 난 전투로 말한다. 우리 모두는 야생의 핏줄이다. 여기까지. 3요들이요? 이거는 시즌7이라 요들이 없습니다. 와 상대 구비치야. 하지만 내 볼배도 엄청나지. 모렐로야? 모렐로 따위로 못 막죠. 진짜 강력한 딜을 가져와야 될 거야. 사고 싶은데. 삼성 싹 다 보죠 그냥. 아 애쉬. 아 나 지금 삼성 보고 싶은데. 아 지금 삼성 보고 싶은데. 이 오른도 사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다음 턴까지 보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룰루는 맞나? 룰루는 이성이 이미 있고. 룰루 한 명 쓰네요. 한 명. 일단 룰루는 포기하자. 애니비아, 볼리베어, 오른. 요 전설 애들 3마리 일단 삼성 보는 걸로 하고. 하나 4코짜리로 할까? 어차피 잘 뜰 거잖아. 가장 사랑하는 게임 롤체 맞냐고요? 아마도? 여기서는 음전자 나와주면 좋아요. 음전자 인피는 근데 필요 없어. 어 근데 인피 복원이 같이 있네? 요거다. 진짜 요거다. 미쳤다. 힐템인데요? 인피는 필요 없었는데 복원 인피는 필요하지. 자 다음 턴에 요거 기대해볼게요. 뜨는거 볼배 쓰는 사람 없지? 다시 봐도 없을거야. 없어 없어. 무조건 뜨는게 정상. 빗비늘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잠깐 섞어보긴 했는데 뭐 구빗비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는 시너지템 두 개 필요해서 아예 시도를 못 해봤어요. 나와. 아 이게 안 떠? 이거 지금 찾아야 되긴 해요. 찾죠? 룰루? 제대로 놀려주지 마. 아 진짜 잘 뜨는 게 정상인데?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전통과 혁신은 공존하. 아, 잠깐만. 이걸 붙여 봐라. 붙여. 요걸 돌린다. 요걸 돌려서 볼베나 애니비아 찾을게요. 안 되겠다.
기다려. 저걸 돌린다. 지금도 잘 이겨주긴 하는데 안돼. 삼성 찍어야 진짜 안전하게 좀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3코 이상으로 볼베나 애니비아 노리면 요거 하나 팔고 또 노려주면 되겠죠. 다른 거 제발 볼베가 떠주는 게 좋아요. 일단 볼베나 애니비아 둘 다 좋아. 볼베, 아 너는 좀 돌리자. 기다릴 수 없어. 아 잠깐만. 한수 배우게 해주지. 가자. 그럼 여기선 애니비에가 떠주는 게 좋겠죠? 이게 애니비에라도 되고 볼베 하나가 되고 그럼 끝. 아 제발 빨리 떠야 되는데 왜 안 뜰까요? 애니비아도 진짜 세죠. 이제 대천사 임피복원인데 약할 수가 없어. 아 혹시 세 번 누르는 거 가능한가요 그럼? 구독? 용병 같은 거는 딱히 없긴 하죠? 아 왜 아 왜 안 떠? 일동대왕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그건 곤란. 깨어나네요. 아 왜 안 뜨냐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니 잠시만. 아니 그냥 찾는 게 빠르겠다. 인정? 그래 찾는 게 빨라. 아우 절대 안 나오네. 지금 다른 3코짜리가 좀 많이 빠져서 찾는 게 진짜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근데 볼베가 떠야 되는데. 라이즈야 볼베가 대줄 수 있니 혹시? 아 진짜 삼성 되면 진짜 센데. 아 제발 보고 싶다. 기병 볼베? 얘 탱탱 먹어 어저 오른 덤불조끼 같은 거? 오케이 암튼에 볼베 뜨겠죠? 3코짜리 진짜 많이 빠졌어 진짜로. 라이즈 삼성 보고 있고 여기는 뭐 다이애나 바루스 삼성 일라오이 삼성 보고 있고 여긴 뭐 스웨인? 올라프 삼성 뭐 등등. 그렇지 뜨는 게 진짜 정상. 아 기대하게 해놓고. 자 이제 4코짜리만 여기 사서 올리면 되죠. 다른 거 필요 없나 이제? 1코짜리 카르마 딘 거 찾아야 되니까 1코짜리도 가끔씩 올려놓죠. 그리고 이거 이제 사성 염념이 되잖아요. 얘 더 강력해져요 진짜. 가자. 대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요. 상대 오포병대 사축대 얼마나 안 죽나 볼까요? 체력 5480 이미 끝났습니다. 어! 버그 걸렸다. 체력 아니 체력이 지금 버그인데 체력이 그냥 계속 차요. 아 계속 올라요. 13억까지 봤거든요 제가 한 걸로는. 마이너스 1십 100천 만 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다들 앉아 놓고. 오케이 살 거 없고. 이제 CO유 섞으면 되나? 구랩 가서? 지금 딱히 섞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딱 두 자리 넣을 수 있잖아요. 구랩까지 간다 치면은 CO유가 제일 낫겠다.
치오유에서 6빛이랑 20비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조합 뭐죠? 이미 1등 거의 확정이에요. 그리고 사용 사폭풍 귀여워요. 그냥 귀엽다 진짜. 볼베 삼성 찍히면 웬만하면 1등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센 거 아니고선. 애쉬 2성이고 필요 없고 긴 거 꺼내야 되고 4성 됐죠? 이러면은 얘가 더 강행해집니다. 2370의 체력과 175 방마저와 이거의 40%에 해당하는 주문력을 얻어요. 한번 볼까요? 와 미쳤다. 이거 누가 잡을 건데? 총 체력 6000. 생각보다 재밌었어. 아 이것도 넣고 싶었는데. 가르마 공존하는 것입니다. 가르마도 찾을게요. 이제 구례 가서 뭐 할지나 생각하죠. 서풍은 근데 왜 얘가 잠깐만. 너 왜 이거 받고 있어 카르마야? 너 저리 가. 카르마 먹어. 야 이것 때 메시 줄 걸. 아니 상관없겠다. 자, 이번 상대 1등 육분노 귀엽다. 자야덱 안아파요. 귀여워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아우 귀엽다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우 귀여워. 어때요? 엄청나죠? 어? 시오유? 시오는 나중에 쓸 거니까 이렇게 하죠. 나중에 구랩 가서 요거 넣어주면 6비치에 체력 회복을 더 해주고 깔끔하다. 요거에도 안 뚫리지 않을까요? 안 뚫릴 것 같은데. 여긴 이겼고 한번 싸워봐야 알겠는데 아마 안 뚫릴걸요? 한번 보자. 사길드 사기병대 라이즈 삼성. 일단 지금 볼베가 타겟팅 받고 있거든요 라이즈한테. 이게 좀 안 아프면 이겼어요. 아 좀 아픈데 생각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요 죽는 줄? 볼베 체력 버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모르겠어요. 진짜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볼베가 화나게 하면 볼베를? 그렇게 되던데요? 빨리 끝내지. 이거 4코짜리도 하나 돌려서 오른 뽑죠? 네 무조건 버그죠. 그걸 노리고 했다면 설명에 써놨겠죠? 무조건 버그. 그거 잡지도 못해요. 못 잡아. 한번 버그 걸려보고 싶다. 아까 여기 상대로 걸렸거든요? 언제 걸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확실히 볼베 삼성 찍으면은 안 진다. 질 수가 없다. 지고 싶어도. 이게 왜냐면 5명을 때려요. 5명. 5명이면 딜러한테 웬만하면 닿거든요? 이 데미지가? 대상수가 아래 5명이죠. 무조건 닿는데 안 닿더라도 짜잘한을 잡고 바로 닿거든요? 그걸로 그냥 한 2번 정도 딜 주면은 거의 죽어가지고 잠깐만 템을 뭐 먹고 그냥 구원. 죽어가지고 진짜 쉬워집니다 게임이. 얘 계속 강해지는 거 아니겠죠? 이제? 카림 4코짜리 위주로 돌릴게요. 레벨업 안 해. 할까? 약간 요것도 실험해봐.
서풍 써지고 흡수 되겠죠? 상대 구분노다. 서풍 써지네요. 어? 이게 띄어.. 아.. 오른이 두 마리였구나 내가. 어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어 살았다. 아 여기 너무 귀여운데? 어 오른 아 좀 약하게 내줘야 되나? 1, 2, 3, 4, 5, 6, 7, 8, 9. 어, 나 모르고 레벨업 하나 눌렀다. 약하게 내줄게요. 왜냐, 완성조합으로 싸워보고 싶거든요. 오른 삼성까지. 이랬는데도 이기면 안 돼, 진짜. 질려고 한 거예요, 질려고. 좀 살살 질려고 한 했는데.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도 되거든요? 나이스! 적절했다. 적절한 딜 계산. 어 뭐야? 오! 어 깜짝이야. 어 위험할 뻔했어 진짜. 오. 이게 빛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도 좀 있죠? 오른. 오른 두 마리가 뜰까? 떠줘 제발. 한 번 더 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으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학이야? 우레가 없네? 먹어라. 아 무조건 이겨요. 사용 사폭풍 용 많이 쓰는 건 용물이요. 증강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용 활성화 이거 뭐야 상관없이 그냥 특성 다 활성화 돼요. 이렇게 조합을 섞어주면 그냥 1등 어때요? 골드 삼성 덱 너무 좋죠? 뇸뇸이 먹어주면서 체력과 박마저 많이 올려주면서 진행한 골베덱 여기까지.